오늘은 게임은 그냥 보면서 대신에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젠지가 떨어졌어. LCK에서 제일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던 팀인데 8강에서 졌어. 나는 니달리를 했어. 나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어제 뱀픽 이야기를 뭐 뱀픽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사실 이것도 만 명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알고 까는 사람은 한 명이 채안 돼. 까더라도 알고 까야지, 그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알고 까도 돼. 너넨 안 돼. 뱀픽 이야기를 좀 해보자. 뱀픽이 밴 앤드 픽이잖아? 그러면은 뭐를 밴할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좋은 거, 상대한테 가면은 큰일 나는 거. 둘째로는 엄청 좋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개잘하는 거. 셋째로는 상대가 원하는 조합 컨셉이 딱 보여. 그때 이제 얘네가 원하는 남은 퍼즐 조각을 우리가 재거래하는 거야. 픽은 반대겠지? 지금 좋은 거 가져오고, 우리가 잘하는 거 가져오고, 상대한테 주기 싫은 거 뺏어오고, 우리 조합 컨셉의 퍼즐 조각을 완성을 해야 돼. 이밴 픽을 할 때, 프로 경기는 밴부터 드래프트 방식으로 하잖아. 과정 속에서 다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숨기려고 막 서순을 꼬우기도 하고 그래. 쉽게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사기템이 하나 있다고 쳐. 이거 가면 큰일 나. 게임이 너무 스무스하고 카운터 치는 방법을 아무도 못 찾았어. 그러면 이거는 레드팀에서 고정밴이야, 그치? 그러면은 블루팀도 밴카드를 하나 고정으로 뽑는 거고, 이러면은 진영 선택권이 있어서도 블루팀의 가치가 되게 올라가지. 근데 이렇게 좋은 픽이 두개 있다라고 쳐. 그러면은 어때? 블루팀은 밴카드가 여유가 있으면은 반응을 볼수 있어. 자, 어쩔 건데? 우리가 A 잘랐어. 너네 B 자를 거야? 안 자르면 우리가 B 먹는다? 이럴 수. 근데 A팀이 뭐, 블루팀이 밴카드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열어놔. 너네 안 자르면은, 나도 먹자. 너네가 두개다 자를 만큼 밴카드에 여유가 있어?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압도적인 OP카드가 하나군 둘이건 블루팀이 유리해. 셋이라도 유리해. 똑같은 거야, 그냥. 자, 여기까지는 쉽지. 이제 지난 대회를 좀 보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트록스는 뱀픽률이 100%였어, 100%. 우와, 너무 좋다. 살았으면 무조건 가져오는 픽이지. 실제로 1, 2, 3밴에서 거의 다 밴이 돼. 밴 비율이 72.5%고, 나머지 살았을 때는 픽 비율이 100%였어. 그래서 뱀픽률이 100%인데, 웬만하면 밴했고, 아니면 가져왔다, 그치? 살면 무조건 가져오는 픽. 픽 순서는 1.27번째 픽. 살면은 거의 블루팀이 가져갔고, 아니더라도 레드팀이 무조건 집어갔네. 되게 OP 카드 같아. 근데 그 아트록스를 가져간 팀의 승률은 12승 10패야. 55%. 이상하네?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유미는 작년에 뱀픽률이 95%였어. 아트록스는 100%였는데 유미는 살 때도 있기는 했네. 밴 비율이 85%. 근데 아트록스는 살았을 때 무조건 가져갔잖아. 근데 픽 비율이 낮아. 아트는 살았을 때100% 가져가는 카드였는데 유미는 픽 비율이 66.7%. 살았을 때도 가져가는 게 3분의 2밖에 안 돼. 뭐 유미가 그렇지. 아트록스는 살았을 때 무조건 가져갈 만한 파워풀한 챔프 같고, 유미는 뭐 서폿이니까 뭐 살았어도 뭐 딱히 게임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유미의 픽 순서는 1픽이었어. 아트는 1.27픽이었잖아. 유미는 1픽이었어. 유미 살았을 때 가져가는 팀은 무조건 집어가. 1픽으로 무조건 집어가. 그리고 유미의 승률은 100%였어, 100%. 아트록스는 55%였는데 유미가 뭐 밴도 좀덜 되고 양쪽 다안 가져갈 때는 있었지만
유밀히 가져가는 팀은 다 이겼어. 진짜 아까운 팬은 큰 칼든 아트룩스가 아니라 고양이였네? 이렇게 끝나나? 그것도 아니야. 왜? 유미는 강팀에서 선호하는 픽이었고 아트룩스는 개나 소나 가져가는 픽이었다. 이게 제일 큰 요소야 사실. 아트룩스도 그만큼 좋은 픽이었어. 근데 압도적인 OP는 아니었고 유미는 약팀에서는 쓰기가 애매한 픽이었다는 거야.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돼. 포지션도 다르잖아. 탑이 이 게임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냐? 아니었거든. 그리고 탑이기 때문에 웬만큼 좋더라도 후픽으로 카운터를 치거나 뒤빌만한 챔프가 있거나 미드나 정글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었겠지. 왜 환장하면서 벤 72.5% 픽 100%로 했는데 승률이 55밖에 안 되지? 그러면 거기서 또 궁금해야 돼. 애초에 그때 아트록스가 왜 그렇게 선호가 됐을까? 그 전에 선호됐던 애들은 뭔가 걔네는 왜 몰락했는가? 유미는 승률 100% 어마어마했네. 근데 픽 비율이 3분의 2밖에 안 됐다고? 좋은 거 다들 알았는데 왜 못했을까? 유미 말고 다른 거 배냐 되는 게 많았나 그렇게? 유미가 대처가 안 됐나? 지금은 9덱인데 그때는 왜 5픽이었지? 유미는 진짜 강팀이 선호하는 픽이었나? 원딜 기량이 출중해야 하는 픽이었나? 그럼 약팀은 서폿을 뭘 뽑았는데? 유미가 나왔을 때 원딜은 뭘 맞춰서 했을까? 이거 다 궁금해야 돼. 모르겠지. 오래돼서? 오래돼서 모른다 치면은 어제 있었던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 요새 대회픽 뭐야? 탑부터? 탑은 악어, 럼블, 흑인. 정글은 자르반, 뽀삐, 마우카이, 세주아니, 바이. 미드는 오리아나, 니코, 아지르. 원딜은 칼리스타, 자야, 카이사. 서폿은 렐, 라칸, 알리스타. 이 정도 딱 떠오르지. 얘네가 왜 좋은데? 왜 대회픽인데? 에이, 뱀픽 이야기하는 사람 10,000명 딱 모아놓고 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하면 아무도 못 들걸? 일단 뱀픽 가지고 욕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말한 이 챔프들이 지금까지 대회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안 고르고 많이 풀어졌는데 졌기 때문에 그래.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는 쉬워.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연습 과정에서 막 뱀픽을 연구하고 짜고 그걸로 스크림 돌려보고 결론을 도출할 거잖아?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으면은 결과가 안 좋더라도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결과가 좋았다 치더라도 그 과정이 허술하고 모순투성이야. 그러면은 그냥 허술한 뱀픽인데 운 좋아서 인게임 플레이를 잘해서 그냥 애들 무력이 만땅이라서 이긴 거야. 어차피 게임이 뱀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게임 플레이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초비가 아칼리로 이겼잖아. 와 초비 포돈빈 띵장 이런 거야? 아칼리로 졌으면 뱀픽 조진 거고. 뱀픽은 똑같잖아. 아칼리를 뽑았어. 남들 거의 안 한 아칼리 뽑은 거. 뚜껑 열기 전에 야 저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뽑은 근거는 어떻게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칼리 장점은 뭐야? 단점은 뭐고? 장점은 당연히 한 명 찍어 죽이는 거야. 어그로 빼기 좋고 기동력 좋고. 단점은 암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에 라인전이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정글이 한 턴 봐줘야 돼. 그거 자체가 정글 동선이 약간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팀게임에서 불리한 거야. 장점은 한 명 찍어 죽이기 좋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 미드가 좀 배째는 오리아나, 아지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얘네가 사이드에 갔을 때 얘네는 약한 타이밍이고 아칼리는 센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때 사이드에서 힘을 좀 내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성공을 했지. 결국 뱀픽이랑 이 게임 플레이가 맞물려져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냥 결과만 보고 장단점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겼으니까 잘한 거야. 졌으니까 못한 거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으니까 에라이 씨발.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는 존나 쉬워. 그냥 이겼으면 잘한 거고 졌으면 못한 거잖아. 근데 결과를 놓고 말을 하려 그래도
차라리 내가 아까 아트록스나 유미 통계를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게임이 쌓인 다음에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맞아. 근데 어제처럼 단판이 졌다고 욕을 하는 건 아니야. 막 수십판이 쌓였으면은 그거는 신뢰할 만한 통계지. 근데 어제처럼 꼴랑 5판 해놓고 졌다? 그러니까 뱀픽을 잘못했다? 지금까지 나온 데스픽에서 벗어났는데 졌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이상하잖아. 그리고 막상 오늘부터 8강 세 번째 경기부터 결승까지 다 어제까지 어제 젠지 간 것처럼 뱀픽을 한다라고 쳐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젠지가 한 뱀픽이 계속 잘못된 거야? 그냥 플레이를 못한 게 되겠지, 그치? 젠지가 어떤 팀이야? 젠지는 우승을 보는 팀이야. 그냥 참가 의의를 두고 우리 목표는 8강이에요, 4강이에요 이런 팀이 아니란 말이야. 뭐 우승 뭐 1순위, 2순위 그런 팀이기 때문에 우승권 팀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 메타픽, 데스픽 안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우승권의 팀에서 최고의 전략은 같은 카드를 가지고 상대랑 싸움을 해서 더 잘 싸우기만 하는 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위를 보는 거야. 아직 다른 팀들이 못 찾아냈거나 아니면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무도 안 간 길이지만 우리가 데세픽을 카운터 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고 수행만 제대로 해낸다면은 상대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안 할까? 데세픽 카운터 치는 거 하면 되잖아. 그게 씨발 제대로 안 되니까 데세픽인 거고 현 메타픽인 거야. 지금만 보면은 안 되고 이 메타픽이 정해지는 거는 패치 버전 이미 몇 개 전부터 해서 조금씩 개선되면서 변증법적으로 개선되어 온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거를 존나 빡세게 연구하고 실제로 인게임 플레이에서 성공해 냈던 게 과거 SKT가 몇 번 보여줬던 모습이야. 롤드컵 중요한 무대에서 갑자기 미드에서 룰루 나오고 질리언 나오고 그걸로 이겼단 말이야. 젠지는 우승을 보는 팀이기 때문에 메타를 초월한 뱀픽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리도 보여. 그리고 스크림하면서 저런 뱀픽으로 실제로 다 때려 잡았겠지. 근데 다들 왜 좋은지도 모르는 데스픽 안 했다고 개거품들을 존나 무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첫 경기에서 젠지는 니코 자야를 자르고 1픽으로 잭스를 가져와. 그리고 4호픽으로도 크산테 럼블을 잘라. 딱 이것만 놓고 보면 어때? 탑카드에 많은 투자를 했어. 일단 뱅카드에 여유가 있다는 거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메타픽 열어줘도 자르반, 오리아나, 뭔들 좋은 거 자야 빼고는 다 열어줘도 우리가 이겨. 실제로 스크림에서 다 이겼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가 스크림 해보니까 변수는 탑 센팀에서 탑에서 잘 큰 애가 갑툭튀해서 난입하는 변수만 차단하면 다 이기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좋은 탑이 이 정도야. 크산테 럼블 자르고 너네 잭스 좋아하고 좀 잘 하더라. 그러니까 뭐 악어, 잭스, 뭐 크산테 럼블 이 정도 자르고 나머지는 형편 봐서 자를게 이렇게 생각하고 뱀픽을 한 거야. 근데 BLG가 이겼지. 자야는 왜 배나냐고, 지금 자야가 왜 이렇게 빨리냐고. 지금 메타 자체가 이전 시즌 메타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어. 그러니까 다 같이 몸이 들어가서 서로 확 붙는 약간의 돌진조합이란 말이야. 그 돌진조합에 미드랑 원딜이 딜을 끼얹는 그런 조합이란 말이야. 근데 다 같이 그렇게 확 물로 들어가는 싸움은 앞라인끼리 박치기를 꽝 하고 그러다가 뒤쪽에 누구 좀 가깝네? 팔이 닿네? 나 돌진기 있는데, 플래시 있는데 그러면은 뒷라인으로 확 들어가서 물어버려. 이거를 막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 그래서 자야 카이사가 1티어인 거야. 심플해. 자생이 된다. 그러면서 이즈리얼처럼 뒤로 비전이동 쓰고 그냥 짜짜리 딜 앞라인에 박히지도 않는 거 넣는 게 아니라 자야는 물로 들어오는 거를 궁 쓰고 한번 쫙 빨아들이면 없어지잖아. 바위 궁도 없어지고 노트의 폭레도 없어져. 업가 중에 업가도 흘려보낼 수 있어. 한순간 애들을 바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야? 땅에 깃털이 이렇게 남아있지? 그 깃털들을 땡기기만 하면 다 묶잖아.
카이사는 본인 물로 오는 거를 궁으로 따돌리면서 적 뒷라인으로 발사해서 암살을 하는 거야. 근데 몸이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하고 업가에서 벗어날 순 없어. 근데 자야는 노트의 폭뢰 응 안 맞아. 바이 궁 응 안 맞아 취소. 그러니까 자야를 더 고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로 더 좋은 거야. 궁만 있는 게 아니라 궁 플러스 깃털 기쁘르미의 시너지 때문에. 칼리스타는 어때? 칼리는 일단 서포트 던지는 궁 때문에 또 다른 애들이 절대 못하는 플레이를 자기만 할 수 있어. 그냥 말파 궁이 탑재된 원딜이야. 심지어 그 말파 궁은 서포트를 세이브 할 수도 있어. 자야나 카이사 같은 플레이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앞라인을 계속 이렇게 점프 뛰면서 때리기만 해도 이쑤시개 박히는 거는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 딜이고, 설령 꼬바트기로 죽이지를 못한다라고 해도 슬로우가 걸리기 때문에 물러오던 애들이 비빌거리게 돼. 거기다가 라인존도 존나 세고. 이게 좋은 거 그냥 젠지가 가져오면 안 되냐고? 아니 씨발 젠지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고. 그냥 대세 픽을 초월한 픽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첫 게임에 자야를 막고 칼리스타는 내줬다가 졌어. 첫 판은 뭐 자야 니코를 막고는 탑 3밴을 하고 잭스를 1픽으로 박았고 실제로는 탑 4밴을 한 거지. 두 번째 게임에서는 야 칼리스타 주니까 힘들더라. 칼리스타를 막고 자야를 풀어줬다가 졌어. 그리고 얘네 럼 이제 원딜 중심의 게임을 잘 한다. 그리고 잭스 니코를 막고는 원딜 3밴을 했어. 잭스는 정말 죽이 싫다. 그리고 첫 판, 둘째 판 둘 다 니코도 밴을 했거든. 니코도 몸 들어오는 조합에서 같이 들어올 때 사실 대처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잭스 니코는 막고 얘네 원딜 중심으로 잘 굴리네. 원딜 3밴을 한 거야. 근데 연습 과정에서 자야도 풀어주고 할만했겠지. 그래서 4픽 자야가 나오는 걸 보고 4, 5픽에서 앞에 밀리오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자야 쪽으로 유도를 한 거야. 원딜 3밴을 하고 자야 나오는 걸 보고 앞에를 했으니까 이거는 병신같이 한 게 아니라 준비를 했던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겼으니까 뽑은 거라고. 그렇잖아 과정이. 이 뒤부터는 야 자야 풀어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자야를 다 막고 칼리스타를 가져오거나 둘 다 밴했고 다른 밴카드들도 아펠, 케이틀린 이런 식으로 이전 게임에서 상대가 잘했던 원딜을 밴하는 식으로 가. 결국 젠지가 진 거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서 초월픽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진 거야. 근데 BLG가 메타픽 내에서 좀 더 잘했고 그거를 초월을 못해서 진 거야. 그냥 소년 만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눈앞의 상대에게 불의의 이격을 맞는 거. 우승을 노리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 상대한테 져서 좌절하는 거. 그냥 스포츠 만화에 나오는 그거야. 그냥 결국 BLG는 젠지가 가져간 카드 열어준 카드들 중에서 자르반 오리아나를 5게임 다 가져갔고 그게 잘 들어맞았지. 그럼 얘는 왜 좋으냐. 일단 대회 패치 이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리플 올리고 막 그러던 버전들에서는 정글러 파워가 너무 셌어. 초반에 포탑 방패가 175골씩 줬어. 이거 5개거든 초반에. 그러면은 당연히 정글이랑 바텀 위주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정글은 이해하는데 포탑 방패 돈 많이 주는 게 왜 바텀 위주의 게임이 되냐고. 원딜이 타고 깨잖아. 3레벨 정글이 바텀 가면은 무조건 딸 수 있으니까. 왜 정글러가 세니까. 무조건 딸 수 있으니까 서폿은 라인전 위주의 뭐 딜폿 아니면 장기적으로 뭐 유지력 좋은 유틸폿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2렙에 물어가지고 콱 물어서 전멸 빼놓으면 이기는 거야. 캐리 아무튼 하던 이야기 마저 하면은 정글이 바텀 가면 무조건 딸 수 있으니까 서폿이 어느 정도 정해져 이니 서폿 해야 돼. 그러니까 2렙에 스펠 빼놓고 투닥거리고 있으면은 바텀을 딸 수 있고 바텀을 한번 파놓으면은 계속 유리하게 굴러가니까 바텀 1차를 깨고 미드로 올라가서 미드 1차 깨면 돼. 이 과정에서 팀 골드가 무지막지하게 불어나. 14분 전에 타워를 밀면은 포탑 방패 175골짜리 5개에 골드 400골 하면 1000골이 넘어. 팀 골드가 1000골이 넘게 들어가. 이러니까 전령에도 눈이 돌아가는 거야. 전령을 잡기만 하면은 일시불로 300골을 줘. 그리고 박치기를 하면은
정확히 박치기 데미지만으로 1.8칸을 뜯는다 그랬잖아. 두 개 뜯으면 350골이야. 전령 잡고 풀기만, 밥차 풀기만 해도 팀 골드가 650골이 올라가. 그리고 밥차를 풀면 높은 확률로 그 타워도 깨잖아. 그 타워 깨는 골드만 해도 뭐 1000골, 2000골씩 막 들어오는데 그 후에 시야 장악이나 뭐 라인 관리에서 유리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무조건 센 정글이랑 바텀 위주의 게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게임을 그렇게만 하잖아. 그렇게만 했잖아. 탑은 내가 늘 말하지. 우리 탑이 세니까 6위, 약하니까 6위. 웬만한 칼데칼이 아니면 그냥 6위를 했잖아. 그렇게 해서 수시판을 그냥 다 이겼잖아. 그리고 미드는 뭐야? 이 정글과 바텀의 똥바지가 되는 거였어. 근데 이 흐름이 몇 달이 됐고 고착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안티 스노우버린이 뭐니 하면서 패치를 해서 포탑골도 줄이고 정글 몹 잡기 힘들게 만들고 미드라이너 버프에서 힘 실어준 거야. 그게 현재 버전이야. 그러니까 기존보다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고 미드라이너는 좀 더 파밍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후반 지향적인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지. 정글은 힘이 빠졌기 때문에 막 육식 정글 빠르게 터뜨리는 거 못 나와. 그런 플레이 자체가 힘들고 성공해도 돈을 이전보다 조금 줘.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을 하고 CC 셔틀, 억가 전문의 애들이 나오는 거야. 마카오이, 세주아니, 삐뽀, 바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자르반은 약간 이전 메타의 후반쯤에 좀 뜬 건데 아직은 게임 템포가 빠를 때 외국인 하나가 한국 서버에 와서 자르반 정글로 막 풀캠 돌면서 게임을 존나 해서 실제로 솔랭 순위를 많이 올려. 되게 이기적으로 막 그냥 갱 안 가고 다 버려놓고 자기 팀 터지는데 자기 캠프만 돌고 템 뽑은 다음에 게임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 친구가 선열 쇼진이랑 뭐 요런 템트리를 개발을 했단 말이야. 뭐 자르반은 뭐 알다시피 패시브랑 QW 스킬 쿨이 다 길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 바퀴 돌릴 수 있으면 존나 좋은데 스킬 쿨을 많이 돌리려면은 당연히 탱킹이 돼야 되고 쿨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뭐 몇 달 전에 자르반 쉴드에 개수가 붙어. 0.7 AD랑 최대 체력 개수가 붙어. 그리고 야금야금 선열 포식자랑 쇼진의 창이 버프가 계속됐는데 그게 자르반한테 필요한 탱킹 스펙, 체력이랑 흡혈, 그리고 쿨감 요 요소들을 완벽히 메꿔준 거야. 너무 많이 메꿔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너프를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좋아. 암튼 그렇게 풀캠 파밍 위주로 게임을 하다가 템이 좀 나오면은 한 4월쯤에 그 전까지 상대팀 정글로는 막 갱갱갱 하면서 터뜨리고 있지. 근데 갱갱갱이 캠프 도는 것보다 레벨이랑 돈이 느리단 말이야 초반에. 그러면은 자르반이 레벨이랑 돈이 더 앞설 때 상대 정글을 후드려 깔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 그때부터 뒤집는 거야. 그때까지 팀은 고통받는 거고 팀 고열을 빨다가 약간 앞서 나가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싸움 걸고 카정 들어가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돈 쫙쫙 땡겨서 선열이랑 쇼진의 창 나오면은 AD, 체력, 쿨감, 그리고 선열에서 나온 액티브 흡혈, 쇼진 고유 효과 쿨감 이렇게 다 땡기면은 기창을 계속 돌리거든. 거의 뭐 한 4, 5초 주기로 계속 기창 W 돌리면서 패시브 평타도 거의 한 서너 대 한 대꼴로 찰싹찰싹 계속 때려. 그래서 떠오른 거야. 미드는 이전까지 메타에서 정글 똥바지 하면서 메이킹을 했어야 됐으니까 아리, 르블랑 이런 거 하다가 누워도 되네? 게임 템포가 길어지고 정글러들이 이전처럼 빠르게 못 굴리네? 바텀이 라인전이 길어지고 빠르게 안 올라오네? 와 좋다. 이러면은 내가 말했지 이전에 오리아나 빅토르는 시발 무빙샷을 치는 것처럼 라인을 한다고. 그래서 상성이 없다고. 평타 플러스 스킬로 CS 파밍이 너무 좋은데 후반에 한방 꽝 이것도 있다고. 얘네가 안 좋은 거는 원딜이 타워 깨고 미드 올라와서 미드 1차를 서로 노려야 될 때 미드는 쫓겨나잖아? 요 사이드 갔을 때가 얘네가 약한 타이밍이야. 아직 템은 덜 나왔고 1코어 있거나 뭐 1.5코어거나 그렇고 레벨은 90대. 딱 애매한데 물려 죽기는 좋아서 그랬던 건데 게임 템포가 늘어지면서 바텀 타워도 늦게 나가고 사이드로 쫓겨나가는 시간도 늦춰지고 그러니까 정글이 이런 게임 자체를 덜 하게 돼.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좀 더 파밍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국밥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오리아나만 나오고 빅토르는 안 나오냐? 그냥 챔피언 성능 자체가 그건 오리아나가 더 좋아서 그래. 버프를 많이 먹기도 했고. 근데 몇 달 전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리고 탑 정글 서폿이 물로 들어가는 상황임은 변함이 없거든. 정글이 힘이 빠져서 이제 억가 CC 셔틀이 됐다 뿐이지. 그러면은 탑에서 같이 들어가주면서 어느정도 딜이 되는 챔프가 대세가 되는 거야. 오리아나 입장에선 어때? 와, 공달아줄 친구가 셋이나 있네? 씨발 너무 좋아. 탑은 정글이 딜하는 센 정글에 나오다가 CC 셔틀이 나오니까 어? 내가 CC 셔틀에서 좀 벗어나도 되네? 그리고 패치로 약간 유통기한에서 해방이 된 럼블 바로 나오고, 안그래도 라인전이 상성이었고 너무 쎄. 그 와중에 레넥톤 마방 너프 이런 것도 자잘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쎘던 몸 들어가던 친구들 여전히 좋아. 아트록스, 레넥톤 좋아 좋아 좋아. 얘네는 라인전도 좋고 갱 호응도 좋고 팀파이트에서 다같이 와 들어가기도 좋고 사이드 돌기도 좋고 사이드 돌 때 쫓겨난 오리아나 같은 거 물기도 좋고 그냥 세니까 나오는 거야. 큰 육각형. 이 정도가 현재 대회 메타가 좀 잡힌 배경인 거고. 원딜 이야기, 정글이랑 미드 메타 이야기, 서포트 들어가는 챔프 나와야 되는 거, 탑 이야기 다 했네. 이전 롤드컵들처럼 막 뱀픽률이 엄청 높은데 승률도 100% 육박하는 그런 챔은 없어. 가져가기만 하면 이기는 챔프는 없어. 강팀만 가져갈 수 있고 강팀이 가져가면 큰일 나는 강팀만의 전유물도 없어. 지금까지 말한 들어가는 메타, 일종의 돌진 메타에 미드나 원딜이 힘을 싣는 딜을 얻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딜도 광역으로 길게 조금씩 얹을 수 있고 들어오는 애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자야는 1티어인 게 맞아. 벤을 엄청 많이 한 건 아니네. 벤 비율 58%야 자야가. 근데 살았을 때는 거의 다 빨리 가져왔어. 픽 비율 91%에 픽 순서가 1.19번째고 15승 6패 승률이 70%가 넘는데, 얘를 제외하고는 판수도 많고 승률도 좋은 그런 지표가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진 않아. 작년 유미나 뭐 벤율 100%라서 한 번도 못 나왔던 9시즌 판테온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자열을 제외하면은 니코랑 레나타도 지표가 좋아. 이 들어가는 메타에서 니코는 라인전도 센데 만겟 플러스 속박, 이게 워낙에 압도적이고 라인전도 준수하니까. 레나타는 그랩도 있으면서 대치 상황에서 궁을 마우카이 궁처럼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거리기도 하고 지금은 좀 괜찮아. 레나타는 스킬셋이 약간 만능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육각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약간 짬뽕된 캐릭터인데 지금은 일단은 좀 큰 육각형에 가까운 상태야. 자르반 오리아나 여전히 좋고, 근데 승률이 있어서 앞에 말한 니코랑 레나타는 70%대인데 자르반 오리아나는 50%대거든?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면 니코 레나타가 훨씬 좋고 자르반 오리아나는 별로인 픽 아닌가? 그게 아니라 니코 레나타는 강팀이 더 선호하고 함부로 뽑기는 힘들고 잘 굴려야 되는 픽인 거고, 자르반 오리아나는 좀 더 무난하고 범용성 있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약팀도 선호하고 더 많이 나와서 승률을 깎아먹는 거지.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은 카드는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 바이는 승률이 5승 10패야 지금. 33.3%인데 족구린 픽 아닌가? 아니야, 대회 기준으로는 좋은 카드야. 다만의 억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바보기 때문에 약팀이 몰려서 쓰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걔네가 승률을 좆박아 먹은 거야. 지금 대회픽은 압도적 1왕은 없어. 2황 3황도 없어. 그나마 꼽자면은 아까 말한 자야 정도고, 자야도 기본적으로 원딜이기 때문에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 15승 6패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두 판 하면 한 판 진다는 거잖아. 2.5판 하면 한 판 진다. 2.5승 하는 동안 1패 한다는 거야. 3.5게임 했을 때. 그치? 좋은 카드가 너무 많아. 얘네는 이전 대회에서처럼 이 좋은 카드라는 게 챔피언 성능이 100 이런 게 아니야. 챔프 성능 80 정도에 메타랑 잘 들어맞고 지금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랑 잘 맞고 지들끼리 시너지도 좋아. 그래서 총합 점수 90. 이런 애들이 한 20개 정도 돼. 예전처럼 100점짜리가 한두 개.
나머지 다 80점 이런 게 아니라 90점짜리가 2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사실상 조합의 가짓수도 너무 많고 카운터를 치는 게 내 생각에는 역대급으로 어려운 것 같아. 우승권을 노리는 팀이 메타픽을 초월하는 픽을 하자, 카운터를 치자, 원래도 그게 엄청 어려운데 지금은 메타풀이 크니까 그 안에서 10개 밴하고 10개 가져가도 널널하거든? 그게 쉽고 그랬으면 좋겠어. 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도 젠지는 분명히 메타를 초월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스크림 성적이 좋았을 거야. 메타를 초월하고자 메타에서 벗어나는 픽을 했는데 스크림 성적부터 삐그덕대고 좆박는다? 그럼 당연히 안 하지, 버리지. 근데 그 스크림 성적이 좋았던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아. 스크림 성적까지 좋아버리니까 아, 우리는 정답을 찾았다. 굳이 메타픽 안에서 진흙탕 싸움 할 필요 없지. 진짜 막을 것만 딱딱 막고 우리 할 거 하면은 우리는 초월했으니까 이길 수 있다. 벤카드도 여유롭다. 근데 BLG는 생각보다 잘했고 BLG가 구사한 현 메타픽은 젠지 생각보다 더 좋았던 거야. 아, 이게 패배는 한순간이 아니야. 언제나 무겁고 쉽게 극복되지가 않아. 졌지만은 실패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내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처럼. 윈터 시즌이 없어지면서 롤드컵에 진출을 못하거나 큰 성과를 못 내면은 시간이 많이 남잖아. 바쁘게 몰입할 뭔가가 없어지니까 팀이고 선수고 되게 많이들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고 우승했던 팀들 뭐 있어? 15 SKT, 20 담원기아. 근데 얘네들보다 막 퇴물들 모아놓은 망팀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불을 지른 구타이거. 그리고 퇴물 소리 듣고 황중 미드에서 정글로 포병까지 했지만은 결국 우승한 우리 강찬밥.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진출부터 뭐 불투명했던 작년의 중꺾마 DRX. 우린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거든. 씨발 막 소년만화 갖고 두근두근 하잖아. 젠지는 아쉽지만 내년에 다시 좋은 모습 봤으면 좋겠어. BLG는 잘 싸웠어. KT는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이제 롤을 시작을 하고 계속 이제 나는 뭐든지 다 애매한 재능이라서 최고점에는 뭐든지 다란 게 없었던 것 같아. 이제 롤을 치시 전에 그래도 뭔가 한번 찍먹은 해보자 해서 억지로 챌린저를 한 40몇 등까지 찍어보고 그때도 나이가 많았어. 33, 4 이 정도였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 지금도 뭐 30대 뭐 이러면은 되게 나이 많은 걸로 치잖아. 그리고 지금은 6년이 더 지났어. 그래도 뭐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한 100위권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게임을 캐리를 한단 말이야. 물론 내 앞에 있는 고정 N수 한 50명 정도는 나는 불변이라고 봐. 요새 뭐 프로들이 예전처럼 솔랭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중국 프로가 뭐 한국 서버에 유입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솔랭 수준이 많이 낮아진 건 있는데 딱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우승을 노리던 팀이 위만 보다가 미끄러지면은 진짜 약간 무너지기 좋은 것 같거든. 개개인이 면면이 잘하는 팀이니까 그냥 특히 뭐 초비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즈도 그렇고 아무튼 좀 아쉽다. KT는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신 아니면 니달리 해라. 헤카림 이딴 거 하지 마라.